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예. 정말로
굉장히 장난기가 가득 묻어있어요. 구피를 보면 예. 구피와 함께 2부 출발해봤습니다. 음악과 춤이 아주 현란해요. 예, 구피는 이 집에서도 비련이란 정통 탱크노 댄스로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예. 이번에는 게임의 법칙까지 정말 빅히트를 기록하고 계시죠? 네, 그야말로 우리나라 테크노 댄스계의 정상에 우뚝 선 구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전파의 힘이 강한 파워 디지털 017과 함께하는 특집 017 파워 쇼 뮤직 탱크, 이제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멤버 교체 이후 더욱 견고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팀의 무대죠. 네. 스페이스에이에요. 성수. Rewind. 쉬운 멜로디와 가사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남성 듀엣 조이디입니다. 9 to 5.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스페이스A와 조이디의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멜로디가 아주 쉬운 것 같아요. 한 번만 들으면 바로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곡들이죠. 예, 우리 정서에 맞는 뉴트럴이 가미돼서 더욱더 친숙하게 들리고요. 또 여기에 박진감 넘치는 테크노까지 가미되면서 되게 젊은 층들의 사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시은 씨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을 위해 많이 준비했습니다. 혹시 대본에 써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가운 여자 댄스 가수 한 분이 컴백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콧소리가 아주 매력적이죠. 임성은 씨의 컴백 무대입니다. 마지막 배려.
win number the cute face how it love you down shake you all around take two shake till you break you down so come on baby let me know you cause you are my only baby room 사랑하는 것
줄게요. 사랑한다 말해. 댄스가요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비트 베스트 10. 먼저 10위는요 오늘 신곡 첫 무대를 선보이셨죠? 비주입니다. 누구보다 널 사랑해. 네, 박미경 씨의 집착 지난주 10위에서 9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몰라에 이어 더블 히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정화 페스티벌 이번 주 8위. 네, 휴식기지만은 노래의 인기는 휴식이 없습니다. 슈퍼 가수 조성모 씨 7위입니다. 후회. 핑클의 자존심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번 주 6위입니다. 네, 무려 4개 단점 타면서 빠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5위입니다. Y2K 헤어진 후회. 요즘 콘서트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죠? 컨트롤 곡고는 4위입니다. 으쌰! 3위는요, 세련된 유럽댄스로 꾸준한 인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비복스, 게라! 지난주보다 한계 단정판에서 정상에 갑작 다가선 곡은요, 디바입니다. 고리! 네, 댄스 비트 베스트 10 이번 주 새롭게 정상에 오르면서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화, 이호 축하합니다. 댄스 비트 차트 8위로 첫 진입한 엄정화 씨의 무대입니다. 페스티벌.
도전곡 파워풀한 블랙힙합을 선보이고 있는 여성 듀엣 타샤니의 무대입니다. 참을 수 없어. 밤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는 듀엣 비주입니다. 괜찮아. 한 번 더 나를 위해 그냥 꿈을 꾸게
네, 역시 신곡 첫 무대를 갖고 있는 여성 트리오 클레어입니다. 네가 나를 꼭 사랑할 때만. 한 분이 무대 뒤에서 컴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발라드계의 가성 패밀리가 이소라씨다 하면은 댄스계의 가성 패밀리가 한 분 계십니다. 예. 박지윤씨의 컴백 무대입니다. 가버려. 웰컴. We have been expecting you. 욕심도
욕심도 박지우씨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본시한 매력과 섹시한 매력을 겸비하고 있는 박지우씨였는데 어유 마이크가 굉장히 특이해요. 예 너무 이뻐요. 저 마이크 바꿔줘요. 저도요. 자 그만하죠. 네 전파의 힘이 강한 파워 디지털 017과 함께한 특집 017 파워쇼 뮤직탱크. 예. 오늘 대전 베이지대학교 편을 마지막으로 5개 도시 투어 콘서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네, 그동안 변함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의 명문 베이지대학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울러 협찬사인 017 신세계통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017 파워쇼 뮤직탱크는 내년 여름을 기약을 하면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특집은 막을 내리지만요. 쇼 뮤직탱크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시윤 씨. 예. 이제 딱 한 팀의 무대를 남겨놓고 있어요. 예. 오! 이분들이 없으면은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이고 조용필 선배님이 안 계신 80년대의 쇼라고 하네요. 시윤 씨 누구예요? 예, 여섯 명의 백조들 신앙 함께 하시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힘이 강하다. 파워 디지털 7 협찬입니다. 살아갖고
하나 되지 마.